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일 기해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해년이고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무진월입니다, 아직. 예, 역시 기해. 오늘은 지장간과 천간의 합이 좀 많이 엿보이는 날이네요. 기토는 해수 속에 있는 갑목과 그리고 무토 같은 경우는 진토 속에 있는 계수와 자체 합을 이루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천간에는 겁재와 비견이 떴고요. 전체적으로 풀이를 좀 다시 하자면, 오늘의 에너지는 안정적인 모습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끌려다닐 수가 있는 흐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일지는 공통일진이기 때문에 각각 개인적인 운은 전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고요. 주변인들 때문에 많이 끌려다닌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슈 자체도 나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슈라고 할수 있겠어요. 5월 2일 사업장에 나가시거나 혹은 직장에 출퇴근을 하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양보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나한테 양보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주변 직원이나 그 주변 동료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고, 나에게 일을 좀 의지를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태지의 흐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남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상대방 여자분들의 임신 소식이라던가 좋은 어떤 그런 소식이 좀 들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인데 현재 만나시는 분이 없거나 결혼을 하신 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여자 소식이 아닌, 여자가 아닌 어떤 재물의 흐름으로도 이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좀더 연봉이 좋은 곳에 어떤 제안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자리를 제안을 받는다거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는 의미죠. 연봉이나 복지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거나, 보통은 소개를 받겠네요. 소개나 제안을 받는 쪽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으나,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것 같아요. 네, 5월 2일은 전체적으로 무난하네요. 합적인 작용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천간과 이 지지 안에 있는 지장간과의 합이 보입니다.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많겠습니다. 5월 2일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